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떼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하하면 중국 어선들도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해상 경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 차원의 이버 계약을 맺은 이후 우리나라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4년 2만 톤에서 2014년 1만 톤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어선의 조업 척수는 2004년 144척에서 2014년 1904척으로 무려 13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온이 떨어지면 오징어 떼가 남하함에 따라 북한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한일 중간 수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 한일 중간 수역 내 중국 체납기 허가 어선은 모두 40척으로 아직 조업하는 어선은 없지만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이동하거나 조업 중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과 우리 어선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어업 지도선을 배치하고 어업 관리단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9척 정도를 지금 해서 그 울산부터 저 강원도 거진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계속해서 저 수요일에 어업 관리단 통해서 지금 전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오징어 가격은 산지 구매가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명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